분위기. 오. 은근히 이게 분위기가 있네. 이 조명도 딱 머리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얼굴 아래쪽으로 딱 이게 머리 위쪽 윤곽은 그대로 이러고 윤곽은 드러나는데 얼굴 아래쪽으로 살짝 그늘져 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 요게 참 좋네요. 요 맛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록입니다. 오늘은 거대한 무언가가 있고 메탈 스트럭처 사자비를 꺼내놨습니다. 이게 그 이제 아크릴 케이스 업체죠. 이제 건큐브에서 사자비 메탈 스트럭처 사자비용 아크릴 케이스를 이제 제작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를 위해서 좀 제가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보고 넣어 보고 어떤지 전시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할 건데. 두 종류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일반형이고 제 앞에 있는 건 일반형이고요. 지금 화면에 좀 가려져 있지만 옆에 있는 게 이제 확장형이어가지고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은 뭐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형을 먼저 만들어 보고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나 이런 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내용란이랑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로 이제 구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형 뭐뭐 있는지 좀 봅시다. 저도 이제 까보질 않아가지고요. 까봐야 돼요. 해체 장기. 아크릴로 된 해체 장기 네임이네요. 요건 아크릴 앞에 필름을 떼야 되는구나. 아, 뒤에가 또 자석이라 가지고 이제 뒷판이나 이런 데 붙일 수 있나 봐요. 오케이. 사면에 붙일, 오서리마다 붙일. 기둥이 길다. 높다. 와우. 얘가 지금 60cm, 그러니까 600mm라고 하거든요. 높이가. 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 오. 해체 장기 투명 아크릴 플레이트네요. 요건 이제 예약 한정이래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예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한정으로 해서 요걸 그냥 드린다고 하시네요. 아, 이쪽은 조명이네요. 상단에다가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조명, LED 조명. 그 다음 이거는 LED 어댑터고. 야, 이게 그건가? 와, 이게 바닥이야? 엄청 크다.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LED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아크릴은 650에 650, 65cm 라고 해요. 가로 세로가 높이가 아까 이제 60. 그렇게. 무겁다. 그리고 이게 뒷판. 네, 뒷판이고 뒷판은 미러 형태랑 디오라마 형태가 있다고 하시네요. 아, 이게 디오라마 형인가 보다. 붉은색의 이 아우라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배경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나 배경이 이거나 또 있다. 아, 우주 배경이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운석이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엑시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미러가 이거, 아이고. 얘는 지금 앞에 필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 이제 미러 형태로 해서 이제 거울이 들어가 있네요. 요건 필름을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판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디오라마 배경이나 미러도 되지만 이제 투명, 그냥 일반 투명 배경도, 뒷판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아래랑 위 요거거든요. 요거를 그럼 조립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형 케이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큽니다. 일단 완성 소감은 방금 얘기했듯이 커요. 가로, 바닥이 가로 세로 65cm, 65cm인데 지금 이 LED 베이스 여기 있는 거, 이 바닥에 깔린 친구, 이 친구는 더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꽤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60cm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높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LED까지 뿅! 밝습니다 아주.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뒷판 조명이 없어요. 뒷판 조명이 없고 여기에 이제 붉은 색깔 아우라와 이게 위에 보면 이제 해체 장기라고 되어 있는 로고 플레이트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로고 플레이트가 은근히 이게 퀄리티가 좋거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자석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나는 굳이 로고까진 필요 없으면 빼도 되고
로고는 있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크릴 케이스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의 그 느낌은 똑같지만 이 웅장함, 사이즈에서 오는 웅장함은 숨길 수가 없더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케이스 자체, 아크릴 케이스 자체의 사이즈는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지금 71.2 아래 베이스가 세로가 그렇고 가로도 똑같겠죠? 똑같네요. 이 LED 베이스까지 하면 71.5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넉넉 잡아낸 72cm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LED 자체는 넓은 만큼 좀 이제 많은 데서 좀 세게 불이 들어오는 느낌인데 일단은 사다비 넣어본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완성! 오, 이렇게 보니까 딱 그 머리 위에 해체장기 로고가 올라오네요. 여기서 조명 온! 분위기 좋네. 불을 꺼봐야겠다. 불 꺼주세요. 오, 분위기, 오! 은근히, 이게 분위기가 있네. 이 조명도 딱 머리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얼굴 아래쪽으로 딱 머리 위쪽 윤곽은 그대로 이러고 윤곽은 드러나는데 얼굴 아래쪽으로 살짝 그늘져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 요게 참 좋네요. 요 맛이지. 요런 LED 조명이나 요런 전용장이면 요런 맛이죠. 사실상. 멋있네. 딱 뭔가 지금 저는 리뷰할 촬영 공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딱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방문을 열고 불을 켜기 전에 딱 얘가 조명이 딱 들어와 있어. 다 방 안은 다 어두운데 얘만 딱 밝아. 매력 쩔 것 같긴 하다. 매력 쩔 것 같긴 하다. 이게 조명의 매력이 이게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 조명 빡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매력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은근히 이거 괜찮다, 로고. 딱 머리 위에 딱, 그러니까 사자비가 가리지 않는 딱 절묘한 위치의 해체장기. 이게 매력 포인트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 다 넣었거든요. 다 넣은 상태에서 조명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닥 조명 보면 알겠지만 공간적으로 약간 남아요. 지금 어차피 사자비 이 베이스 자체가 이 쉴드라든가 라이플 때문에 뒤쪽으로 좀 큰 상태긴 한데 뒤쪽으로 바짝 밀고 앞에다가 뭐 조그만한 걸 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고급적인 느낌을 위해서는 그냥 얘만 딱 있어야 되긴 하겠죠. 불을 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불을 좀 켜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약 특전으로 준다고 하는 요 해체장기 로고 플레이트를 딱 이렇게 놓으면 금상첨화. 이게 화면, 이게 실제로 볼 때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딱 알겠는 게 요 로고가 뒷면이 음각으로 파여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조명을 딱 받았을 때 음각 부분만 쏙 하고 빛나네요. 이게 조명을 딱 받았을 때. 이게 그렇구만. 요런 점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촬영 때문에 지금 아파는 떼놓은 상태예요. 촬영할 때는 반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달아나 봅시다. 아파는 근데 이게 아크릴이라 투과율이 좋아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제가 좀 비치긴 하는데 제가 좀 비치긴 하는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네요. 역시 근데 이제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자, 이건 좀 앞판은 떼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뒷판 지금 붉은색 아우라만 봤잖아요. 이제 우주 배경이랑 미러 배경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주 배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와우! 이건 뭔가 대비된다. 이쪽은 붉으스름하고 이쪽은 푸른색이니까 여기에 아까 이제 해체장기 로고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번에 높이는 똑같으니까 깔끔하네요. 깔끔하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구매할 때 옵션으로 내가 뭐 아우라에 살 거냐 아니면은 요런 우주 배경 살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고객님이 보내주신 이미지로 교체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구매하실 때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문의를 따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배경도 멋있네. 오히려 약간 아까 그거는 되게 그냥 붉은 아우라 덕분에 사사비가 좀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배경도 같이 보게 되는. 같이 보면서 뭔가 조화를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미러로 한번 바꿔봅시다. 거울은 어떤지.
참고로 미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필름 붙어 있거든요. 이제 붙이실 땐 떼시길 바랍니다. 아 역시나 TV가 보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TV 보이거나 이게 요거. 그리고 뭐 미러다 보니까 제가 다 보여요. 저 카메라 옆에 있거든요. 하이, 헬로. 자, 그래서 이 미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거겠죠. 이 뒷모습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자료 한번 넣을 거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사자비의 뒷모습이 그대로 또 깨끗하게 비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모두 다 이렇게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딱 사자비에 집중을 하고 싶다, 빡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붉은색 아우라.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더 화려한 느낌을 더 주고 싶다, 약간 우주 배경 아까 그거. 근데 이제 나는 뭔가 전시품으로서의 뭔가 그 앞뒷면을 다 즐기고 싶다 그러면 미러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미러 같은 경우는 이거 네임플레이트 이거 자석이 없다고 안 들어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 알아? 아 얘도 필름이 있었구나. 얘도 필름이 있었네. 아 더 깔끔해지네 이게. 아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얘도 미러네. 얘 네임플레이트 이거 다 미러네. 뗄 거랑 안 뗄 거랑 차이가 너무 난다. 심하네. 와, 딱 이게 장난 아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형 다 살펴봤고요. 확장형을 만들어 올 건데 확장형은 지금 이거보다 넓이가 더 넓거든요. 다 올라갈까 모르겠습니다. 만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장형 완성을 해봤습니다. 확장형은 이름 그대로 이제 일반형보다 더 커요. 가로가 더 길어졌습니다. 가로가 80cm, 800mm입니다. 800mm. 그리고 세로는 똑같아요. 65cm, 650mm고요. 그리고 높이도 똑같아요. 60cm입니다. 그래가지고 재볼까요? 어느 정도인가? 일단 가로 80cm가 맞네요. 그리고 베이스는 더 크겠죠? 네, 베이스 잠깐 한번 재볼게요. 베이스는 보자, 이게 86.3 나오거든요. 86.3, 87cm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는 하단 LED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아 물론 세로는 아까 일반형이랑 똑같습니다. 아 일단은 어디가 달라졌느냐, 이 가로가 더 넓어지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굉장히 커졌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일반형이랑도 동일한 부분인데 상단이랑 하단 이 아크릴이 8T로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크릴 케이스 같은 경우 넓어지면 이 중앙이 눌려요. 이렇게 푹 하고 꺼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8T로 두꺼운 녀석을 써서 이제 지탱을 한다 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확장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더 커졌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건큐브 아크릴장 같은 경우는 네, 전면, 사이드, 후면 전부 다 자석으로 탈부착을 했거든요. 일반형까지도 자석으로 탈부착을 했는데 이거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바꿨어요. 기둥을 먼저 세우고 위에서 이제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끼우는 식. 그래서 이제 위나 아래쪽에 이제 끼워지는 홈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후면, 뒷면 배경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바뀌었어요. 뒤에는 디오라마 배경이 있어요. 뒤에는 디오라마 배경, 지금 붉은 색깔 아우라 아까 일반형에서 봤던 거. 근데 그 앞에 요 나사로 조여가지고 이제 중간에 틈이 하나 있고, 나사로 띄워서 아크릴, 요거 CNC 가공되어 있는 아크릴 하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CNC 가공이 되어 있는 걸 포함하는 요 이제 디오라마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일반형에서 봤었던 미러형이랑, 그리고 미러형 말고도 이 요 뒤에 디오라마 배경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CNC 가공한 것도 지금 요거는 무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요 사진을 봤을 때 좀 투머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심플하게 바꾼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LED를 켜보면 LED가 하단, 상단, 그리고 후면은 레드, 붉은 색깔. 근데 이 후면 요 LED 바 있죠? 이 배경 비추고 있는 LED 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선택이 가능해요. 여기 지금 레드 컬러가 있고요. 여기도 백색 컬러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ED 바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LED가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가 앞면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이 또 여긴 또 자석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떼어내기만 하면 돼요.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쏙 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전선 빼서 LED 바 그대로 빼주고요. 다시 동일한 형태로 해서 네, 이렇게 전선 뒤로 밀어 넣어주고 바꿔주면 됩니다. 아, 자석. 차. 그래서 백색 등으로 교체하고 빰! 이렇게 하면 그냥 깨끗한 느낌으로 한번 예, 즐겨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좀 붉은색이 더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붉은색으로 바꾸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불도 한번 끄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직 사자비 넣기 전에 꺼주시고요. 빰! 야, 이거 분위기 좋네. 예, 솔직히 저 붉은색 조명이 굉장히 좀 포인트 역할을 좀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부라든가 이 상단부 조명도 굉장히 좀 세요. 하단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데 가로 80, 가로 80, 세로 65cm. 역시 근데도 이제 광량은 절대 죽지 않네요. 예, 사자비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이게 사자비 넣기 전에 배경 바꾼 거 보여드려야 돼요. 배경을 제가 아까 이게 너무 이제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되게 많아 보이니까 좀 투머치한 것 같아가지고 심플하게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제 바꾼 거 바로 빠밤 네 네오지온 마크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꿀 때는 저기 이제 나사 6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바꾸시면 돼요. 자, 제가 요청한 심플한 버전의 배경입니다. 교체를 해봤어요. 빰. 아, 강렬하네. 딱 집중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했다고 하기엔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배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일반형이랑 똑같이 이 아크릴 이제 해체장기 플레이트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짠! 자, 그럼 사자비 넣고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자비를 넣어봤습니다. LED 온! 빰! 이 뒤에가 이제 붉은색의 해체 장기로 빛나는 게 저게 좀 강렬하긴 하네. 확실히 좀 뭔가 조명 빨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명 끄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아까 일반형에서도 봤지만 역시 이게 근데 매력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일반형 때는 저 이제 해체 장기라고 하는 로고 부분이 이제 미러 형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뭔가 그냥 빛나는 느낌 대신에 이제 조명은 따로 없었고, 근데 확정형 같은 경우는 조명이 들어가니까 저 좀 더 색깔에 일체화되어 있는 사자비랑 좀 더 일체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네요. 멋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배경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까 지금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던 그 네오지온 마크만 있는 그런 형태의 배경을 썼는데, 요게 살짝 옆에서 보면은 약간 사자비 날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네오지온 마크의 날개 같은 부분, 그게 약간 옆에서 약간 펼쳐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좀 그건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살짝만 옆에서 보더라도 그게 싹 하고 보여요. 그리고 약간 위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요건 살짝 위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자비 눈높이에 거의 받쳐가지고. 근데 살짝 밑에서 봐주면은 아까 그 날개라고 하는 게 약간 더 잘 보이거든요. 약간 사자비 어깨 넓이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공간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사자비를 뒤로 밀고, 역시나 MG 사자비라든가 MG 사자비 버카라든가 뭐 RG라든가 이런 데 같이 주변에 놔도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동안 혹시 가지고 계셨던 사자비라든가 아니면 샤 관련 메카들이 더 있다면은 이런 데 빈 공간에다가 이런 데 더 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놓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런 확장형 조인트 같은 거 이런 거 떼어내면은 지금 액션 베이스도 충분히 들어갈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제 메탈 콤포지트나 이런 걸 샀다 그럼 여기다 넣어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는 겸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요 이제 확장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뒷판이 두 겹이라 그랬잖아요. 뒤에 디오라마 배경이 하나 있고 앞에 이제 CNC 가공된 아크릴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디오라마 배경을 이제 교체 가능하고요. 앞부분에 CNC 가공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 해봤던 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좀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톡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이제 주문 제작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따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같은 경우 저 뒷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봤던 이야기한 저 아크릴 CNC 가공 아크릴과
디오라마 배경이 같이 있는 거를 선택 가능하고 미러 뒷판, 아까 일반 판때 봤죠? 일반 형태? 그래서 이제 미러 뒷판도 교체 가능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투명 뒷판으로도 교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원하는 뒷판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8T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상하판이 이제 일반형과 확장형 둘 다 8T로 제작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확장형 같은 경우는 뒷판과 옆판이 슬라이드식이다. 네, 슬라이드로 꽂아주는 식이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높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이 안에서도 혹시 턴테이블을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제 필요하시면은 높이를 지금 높이가 이게 60cm라고 했었잖아요. 일반형과 확장형 이걸 70cm로 늘릴 수 있다고 해요. 700mm로. 그래서 높이를 더 높게 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또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이제 뒷판 저 확장형 해당하는 얘긴데 뒷판에 CNC 가공된 배경이 있었잖아요. 저 아크릴 저거는 이제 뒷면은 저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CNC 가공을 하는 거라서 앞면만 있다고 하세요.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크릴 판을 닦을 때는 물티슈라든가 젖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닦아주셔야 깔끔하게 닦인다는 거 이제 당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건큐브의 메탈 스트럭처 사자비 전용 아크릴 장식장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반형과 확장형 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거 확장형 조립하실 때 혹시 주변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조립하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커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판이 또 8T인데다가 아크릴 사이즈도 크니까 이게 이렇게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제가 내용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건큐브 홈페이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또 이제 궁금하신 거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거기서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까요? 아우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고 옮기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심지어 사다비 얘도 무거우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더블쉐이!